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눌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돼지감자차 성분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매스컴이나 매체에서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요즘에 좀 뜨고 있다고 해야 될까? 각광을 받고 있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의 건강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세 가지를 저는 꼽겠는데요. 장 건강.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자가 면역,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피부나 뭐 비염, 결막염, 알러지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사 증후군. 이거는 제가 요번에 건강검진을 가면 꼭 밝힐 부분입니다. 이세 가지를 꼽을게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화장실에서 정상적인 변을 보는 게 조금 힘든 편이에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변비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좀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대사 부분도 그렇고 자가 면역도 그렇고 장을 좀 바로잡으면 다 해결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핵심 키는 저는 이제 장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도 좀장 건강에 집중을 하는 한 해를 보낼까 해요.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뿌리를 뽑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장의 균형을 보면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해주는 균과 그렇지 않은 균을 나눠서 비율을 매겨보면요. 확실히 건강하신 분들은 장의 균형이 유익균의 비율이 훨씬 많고, 날씬한 사람과 비만인 사람을 비교했을 때도 날씬한 사람의 유익균이 많고, 비만인 사람에게 유해균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아마 유해균이 많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건강검진의 항목에 장내 밸런스 검사도 추가를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중에서 당분이 많은 음식, 그리고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시게 되면은요, 유해균에게 좋은 먹이를 제공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이런 유해 박테리아를 먹이는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장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 얘기고요. 또 농약이나 살충제로 처리된 음식을 먹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장내의 박테리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 흐르는 물에 1분 정도 담가 놨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농약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워낙에 식습관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부러 더 이제 유산균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산균을 먹어도 저는 이렇게 체감하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어떤 거 먹으면 뭐 직방이다 하는 유산균 제품도 다 사서 먹어봐도 저는 이제 그닥 효과가 없었고, 그럴 때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장청소, 뭐 운대신린산 같은 제품 유해균을 싹 박멸해주는 지시도 따라보고, 프리바이오틱스 제품들도 좀 사서 먹어보고, 그냥 식이섬유를 평소에 많이 섭취를 하라고 해서 뭐 채소도 많이 먹어보고, 사전자피라든지 사과섬유라든지 안 먹어본 게 없네요. 하여튼 뭐 장에 좋다고 하면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고, 그다음에 그 포스 제품, 프리바이오틱스 가루로 된 솜사탕 맛이 나는 저의 노력의 흔적이죠. 장을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 일단은 후기를 간단히 들려드리자면은, 사전자피는 많은 양의 물과 섭취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물에 탄 다음에 바로 마셔야지 되지, 한참 놔뒀다가 마시려고 하면은 거의 죽처럼 겔이 형성되어가지고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500ml 텀블러에다가 사전자피 가루를 넣고 바로 그거를 거의 원샷 하듯이 마셔야지 된다는 약간의 그 물배 채우는 느낌? 그리고 사과섬유는 하여튼 걔도 물에 타서 마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물배가 찬다는 단점이 있었고, 포스 제품은 맛이 좀 달짝지근해요. 그 단맛이 조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단맛을 좋아하면서도 그 단맛은 조금 적응이 안 되고, 그리고 금세 눅눅해져서 습기가 들어가서 딱딱하게 굳더라고요, 가루 자체가. 그래서 한 통을 다 먹기 전에 굳어서 이제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도 어떤 또 체감을 하지는 못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최근에는 이 장의 유익균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돼지감자차라던가 폴리페놀이 들어가 있는 커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뭐 코코아 파우더를 가지고 티를 만들어 마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장의 유익균에 먹이를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느끼면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차이점은 제가 유산균 영상에서 앞전에 설명을 간단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속에 존재를 하고 있는 유익균을 총칭하는 말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섭취를 하게 되면 탄수화물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위장에서나 소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장까지 넘어가게 되죠. 그럼 이제 장내의 유익균들이 이거를 분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고 이 단세지방산들이 우리 장내 세포, 대장세포에 훌륭한 영양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에게도 좋은 거죠. 장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건강한 소화 체계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는 진짜 꼭 드셔야지 돼요. 여러분들 채소도 평소에 많이 섭취를 하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골고루 같이 섭취를 해주셔야 건강한 장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부틸레이트, 아세테이트, 프로피온산과 같은 이런 단세지방산들은 또 혈류로도 흡수가 되면서 여러 가지 대사에 관여를 하게 되고 대사 건강에도 기여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많고 많은 프리바이오틱스 성분들 중에서 영양제로도 존재를 할 만큼 효과가 좀 좋은 이눌린이라고 하는 성분의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점은요, 포만감을 준다는 겁니다. 이처럼 좋은 효능이 없죠.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장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눌린은 수용성이거든요. 그래서 돼지감자차 같은 거 드실 때 그냥 물에 우리시기만 하면은 그 우린 돼지감자차 물에는 이눌린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런 수용성 섬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을 계속 끌어들여요. 물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면서 젤 형태로 바뀌거든요. 이눌린도 젤라틴 물질처럼 형태가 바뀌면서 소화를 늦추고요. 속도를. 소화를 늦춘다는 이야기는 영양분의 흡수를 증진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더 오래 머물게 함으로써 이제 쏙쏙 영양분이 흡수되는 그 시간을 늘려주는 거니까 더 많은 영양소가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부피는 차지하고 있지만 열량은 없기 때문에 포만감은 주면서 소화도 늦추고 영양소를 흡수를 극대화시켜주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요.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준다는 거예요. 이 젤라틴을 형성하면서 이제 콜레스테롤과 같은 성분들을 가지고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는 점이에요. 이런 유산균에 들어가 있는 8종, 10종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속에는 15,000종에서 36,000종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대요. 이눌린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됨으로써 유익균들이 이렇게 좀 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균은 제거를 해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감염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좀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고 하네요. 네 번째 효과는 대변의 빈도를 높여준다. 다섯 번째 역할로는요.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흡수를 높여준다. 이런 미네랄의 흡수를 높여줌으로써 골밀도를 향상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9세에서 13세의 아이들에게 이눌린을 복용케 했을 때 칼슘 흡수율 그리고 뼈 광물화가 더 증진이 됐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는 혈당을 조절해준다는 기능인데요. 아까 소화를 늦춘다고 했잖아요. 그 자체가 혈당을 급격히 치솟는 거를 막아주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요. 지방의 흡수를 낮춰준다. 이눌린이 젤을 형성하게 되면 부풀어 오르면서 지방 입자들을 끌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요. 염증성 장 질환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로는요. 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건데요. 프로바이오틱스와 이눌린을 결합해서 섭취를 하는 것이 대장암의 위험을 줄인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이눌린은 돼지감자차나 식품원으로부터 섭취하실 수도 있지만 보충제 형태로 섭취를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설량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루에 3g 정도예요. 제가 먹었던 제품도 3g짜리 스푼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 한 스푼씩 먹으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런데 마늘에 있는 이눌린으로 3g을 섭취하겠다고 하면 너무 많은 양의 마늘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충제 형태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여기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광동에서 나온 돼지감자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이눌린이 1000mg 들어가져 있고요. 이눌린은 하루에 3g 정도 먹으면 된다 했죠. 저는 이거를 유산균을 먹을 때 같이 먹고 있어요. 함량을 보시면은요. 볶은 돼지감자 추출액이 30% 들어있고, 이눌린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글라이신과 비타민C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물한잔 드실 때 밤새 굶었을 장내 미생물에게 이렇게 밥을 주는 첫 음료로 돼지감자차를 드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눌린에는 체중을 감량하는 연구들도 좀꽤 있어요. 과체중이나 비만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에 21g의 이눌린을 복용하게 한 연구인데요.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의 수치가 감소하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의 수치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눌린을 복용한 그룹은 1kg 정도가 감량이 됐대요. 12주 동안의 연구인데 0.9kg 감량이 됐다고 하니까 뭐 대략 1kg 정도가 감량이, 그러니까 다른 거 관리는 한게 아니에요. 뭐 식단을 변경했거나 뭐더 운동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눌린만 추가를 한 거죠. 그리고 대조군은 오히려 몸무게가 0.45kg 증가하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의 체중 변화를 실험을 한 건데요. 18주 동안 이눌린을 먹은 그룹, 그리고 셀룰로스를 그냥 일반 섬유질을 먹게 한 그룹으로 나눠서 했는데, 이눌린을 복용한 그룹은 7.6%의 체중이 감소가 된 반면에, 셀룰로스를 섭취한 그룹은 4.9%의 감량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눌린이 특히나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에도 이눌린을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것이 이중에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많은 이점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크게 돈 드는 일이 아니니까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이야기를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커뮤니티에 돼지감자차를 먹고 있다, 그리고 뭐 유산균 영상도 찍었었고 하다 보니까 이 광동 제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품을 좀 지원을 해 주신다는 연락이 와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이 돼지감자차를 받아서 먹고 있고요. 진짜 항상 제가 차를 우려서 마시고 거름망에다가 우려서 마셔야 되니까 조금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간편한 제품이 나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 제품을 이렇게 지원을 받게 돼서 여러분들도 돼지감자차 좋다는 건 알지만 사다 놓고 먹기가 조금 그렇다, 보관하기도 불편하고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돼지감자차 드시면서 출근하시면 밤새 굶주렸을 우리 장내 귀여운 유익균들에게 이렇게 먹이를.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영상을 소개시켜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